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원래 화요경제학 하는 날인데 하루 쉬겠습니다. 예. 아, 지난 주말에 저에게 너무 황당한 뉴스와 너무 화가 나는 뉴스가 있어서 오늘 내일 이틀 동안 하나씩 다뤄보겠습니다. 네. 한 주에 첫 방송인데 화나는 뉴스보다는 황당한 뉴스가 먼저 좋겠죠. 네.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황당한 필리버스터 소식부터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내일은 그 권은희 의원의 악수 뿌리치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나눠보기로 하게 되죠. 아, 이거는 네. 그 뭐 내일 얘기 나누겠습니다만은 네. 평소의 태도,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그렇죠. 대한 그 태도가 여전히 드러납니다. 네, 그렇죠? 역시 드러나는 네. 대목입니다만. 그렇죠. 네. 이제 그 이야기를 화요일부터 하긴 짜증나니까 그건 수요일로 미뤄놓겠습니다. 네. 네네네. 아, 자유한국당이 이제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건데요. 네. 제가 이 뉴스 듣고 거의 30분 동안 어이가 없어서 깔깔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웃기다고 어디 가서 좀 말하기도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에 당장 절실한 수많은 민생 법안들이 걸려 있고 수많은 부모님들이 눈물도 흘리시는데 네. 웃기다고 표현할 상황도 아닌 거죠. 예. 그런데 아무튼 저한테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웃긴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진심으로 노벨 빙딱상 이런 거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네. 노벨 빙딱상 만들면 매년 자유당 애들이 탈 것 같아요. 그 당이 그래도 제일 야당이고 그 당에 빌붙어서 국회의원 한 자리 해보겠다는 교수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 바닥에 경영학과 교수 한 명이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마케팅 이론을 한 2년쯤 공부한 대학원생 정도만 돼도 이런 웃기는 짓은 절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 한 10년 사이에 기업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하게 떠오르는 분야가 진정성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10년 전쯤에 제임스 길모어, 조지프 파인이라는 두 학자가 진정성의 힘,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마케팅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제임스 길모어라는 사람은 미국 상공회의소 조직관리부 교수고요. 네. 조지프 파인은 텐 스테이트 경영자 교육 프로그램의 교수입니다. 네. 이 두 경영학자가 쓴 책이 서구 경영학계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켜서 네. 진정성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로 떠올랐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에도 최근 10년 동안 관련 논문들 찾아보면 무지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네. 이 진정성 마케팅이 왜 부각이 됐냐면 이제 더 이상 브랜드나 품질 혹은 가격 이런 걸로는 경쟁력이 잘 생기지 않는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이 너무 발달을 해서 사람들이 가격과 품질을 너무 쉽게 비교를 해버리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이제는 광고로는 사기를 못 칩니다. 예. 과거에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오로지 광고로만 접할 수 있었으니까 과장 광고를 하고 소비자들을 속여도 이게 먹혀요. 근데 지금은 5분만 온라인으로 비교를 하고 사용 후기 읽어보면 예. 과장 광고 다 걸러냅니다. 그래서 1960년대 중반만 해도 소비자들이 자기가 시청한 광고의 한 34% 정도를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컸죠. 그런데 1990년대 광고를 기억하는 비율이 8%로 뚝 떨어집니다. 심지어 2007년 에이시닐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비자가 실제로 기억하고 있는 광고의 개수가 2.21개밖에 안 된다는 조사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브랜드 광고, 제품 광고보다도 훨씬 더 유용하다는 게 바로 진정성이라는 겁니다. 네. 아, 이 진정성 마케팅에서 제일 많이 드는 예가 세계에서 제일 큰 화장품 그룹 중에 하나인 로레알의 사례입니다. 네. 로레알이 2000년에 미국 화장품 브랜드 키엘이라는 곳을 인수를 하는데요. 네. 인수 후에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잡냐면 이 화장품 바르면 피부 끝내줘요. 10살 어려져요. 뭐 이딴 헛짓 다 집어치우고요. 네. 우리 키엘은 1851년 약국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줄곧 천연성분만을 사용했습니다. 이걸 컨셉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광고하는 걸 보면 1851년 뉴욕에서 시작한 작은 약국 모기업의 그 모습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네. 그리고 화장품 용기도 매우 수수해요. 다른 화장품 용기들은 굉장히 화려한데 화려한 용기가 천연 재료하고 잘 안 어울리거든요. 아. 수수한 용기가 진정성을 표현하는데 더 유용하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화장품 용기에 보면 마치 소화제나 감기약 같이
무슨 약 설명서에나 적혀 있을 것 정도로 빼곡하게 자기들이 사용한 천연원료의 이름과 기능을 적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야말로 천연원료의 진정성을 갖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전략이 대성공을 거둡니다. 기엘은 로레알에 인수된 다음에 한 10년 만에 전 세계 매출이 5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영국 화장품 업체 러쉬라는 것도 진정성 마케팅으로 성공한 기업으로 많이 꼽힙니다. 이 회사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매출이 3천만 파운드에서 2억 7천만 파운드, 9배에 가까이 성장을 했는데요. 네. 얘네들도 컨셉이 천연재료의 진정성입니다. 그런데 이 진정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화장품 파는 가게를 아예 식료품 파는 가게처럼 꾸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채 가게 가면 왜 야채 싱싱한 거 직접 고르잖아요. 네네네. 이 느낌을 주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화장품 향기 다 맡아보고 만져보고 직접 발라보고 마치 내가 채소를 고르는 듯한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천연재료 사용했다라는 걸 진정성 있게 과시하기 위해서 만든 비누 안에 말린 살구, 뭐 건포도, 팥 알갱이 이런 걸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 친화적이다라는 진정성을 최대한 어필을 하는 거죠. 비누를 팔아도 어떻게 파느냐. 포장을 각자 단위로 낱개로 파는 게 아니고요. 커다란 비누 덩어리를 하나 진열해 놓은 다음에 내가 필요한 만큼 그걸 잘라서 사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공산품을 산다는 기분이 전혀 안 들어요. 네. 마치 시골 농장에서 막 만든 치즈 덩어리를 사는 느낌. 네, 돼지고기를 막 잘라서 사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네. 이것도 역시 전통과 천연재료 느낌을 강화한 마케팅 전략입니다. 이 러쉬의 모든 제품에는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거 진짜로 우리가 사람 한 명 한 명이 손수 만들었어요라는 이미지를 물씬 강화한 거죠. 제품의 이름을 포장지에 적을 때도 모두 손글씨 서체를 사용을 합니다. 전통시장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대성공을 거둡니다. 2012년 LG경제연구원에서 현명해진 소비자, 진정성에 주목한다 이런 제목의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요. 네. 이 보고서에 나온 예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이 2008년에 오픈을 했는데 네. 의료란 인간이 인간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무엇이다. 이걸 기치로 내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자 한 명당 진료 시간을 최소 30분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오랫동안 환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병원에서는 하루 환자 수가 최대한 20명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진료실도 조그만한 회전 의자에 환자를 앉히는 게 아니고 널찍한 소파에 환자를 앉게 합니다. 반대로 의사가 오히려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의자에 앉아서 환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거죠. 아이들이 환자로 오면 곰돌이 청진기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곰돌이 인형 안에 무선 청진기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호흡을 재기 위해서 청진기 되면 그때부터 이제 울음이 폭발하는 거잖아요. 공포에 질려서요. 그게 아니고 얘 이 곰돌이 인형 어때? 귀엽지? 한번 안아봐. 이러면 아이가 좋아서 곰돌이 인형을 가슴으로 푹 안아요. 근데 그 인형 안에 사실은 무선 이어폰과 연결이 된 청진기가 들어있어서 의사가 그 이어폰을 통해서 아이의 심장과 호흡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것도 전형적인 진정성 마케팅이죠. 병원이 진짜로 환자를 가족처럼 돌봐준다는 느낌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유. 예.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진정성 마케팅의 핵심이 뭐냐면, 진정성이 없어도 진정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기업이 물건을 파는데 무슨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많이 팔아서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죠. 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런 일을 하는 건 환자 많이 받아서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입니다. 하지만 목적이 그래도 요즘 소비자들은 진정성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서든지 진정성이 있는 척을 잘해야 마케팅에 성공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길모어와 파인 두 학자는 진정성을 연출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학자는 기업이 진짜로 진정성을 가져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연기를 잘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저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물론 의사지연을 통해서 시간을 끌어서 법안 통과를 막는 게 목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건 외형적인 목적이고요. 필리버스터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핵심적인 본질은 진정성에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단상 위에 서서 똥오줌을 참아가면서 몇 시간 동안을 버티는 그 절박한 모습, 그 진정성에 국민들이 감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발표하면서 소속 의원들은 4시간마다 필리버스터를 교대한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이 발표를 하는 순간, 네. 즉 4시간마다 교대 이 이야기를 끼워 넣는 순간 필리버스터는 망한 겁니다. 네. 그냥 한 일개 정략으로 격화되는 거죠? 예. 그렇죠. 네. 왜 국민들이 필리버스터에 열광을 하냐면 4시간이 아니라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절절하게 열변을 토하는 그 진정성 있는 장면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노벨 비용탁상 후보들은 시작도 하기 전에 지들 피곤할까 봐 우리 4시간에 한 번씩 교대하자. 그래, 4시간 넘으면 너무 피곤해. 지금 이 짓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걸 보고 누가 감동을 하겠냐고요. 물론 저 필리버스터에는 애초부터 진정성이 없어요. 그거 저도 아는데 그래도 있는 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정성 마케팅이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피곤해서 4시간에 한 번씩 교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공식적으로 발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아무 말 없이 올라가서 예. 4시간쯤 헉헉거리다가 예. 4시간쯤에 지쳐서 쓰러지는 장면을 연출을 하고 실려서 나와야죠. 그래야 없는 진정성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마케팅의 핵심입니다. 예.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2000년대 이후 정치 역사에서 필리버스터가 제일 큰 영향을 미쳤던 사례는 미국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의 필리버스터입니다. 예. 2010년 말에 공화당과 민주당 거대 양당이 부자 감세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을 때 무소속 상원이었던 샌더스가 무려 8시간 37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이 장면이 전국에 중계되면서 무명의 사회주의자 상원의원 샌더스가 일약 전국적인 정치인이 됩니다. 네. 왜 미국 민중들이 샌더스의 필리버스터에 열광했겠습니까? 나이 70을 넘긴 이 늙은 정치인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8시간 37분을 버티면서 사자후를 토하는데 그 절박함이 느껴진 겁니다. 그 진정성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죠. 2016년 우리나라에도 필리버스터가 있었죠. 그런데 이 필리버스터에서 가장 감동 깊었던 장면은 11시간 40분 최장 시간을 연설했던 정청래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아닙니다. 젊었을 때 혹독한 고문을 당했던 은수미 의원이 툭 치면 쓰러질 것 같은 그 갱혈폭 몸으로 무려 10시간 18분 동안 열변을 토했을 때 국민들이 눈물을 함께 흘리고 열광을 하는 겁니다. 왜요? 그 장면에서 절절한 진정성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란 이런 목적이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머저리들은 4시간마다 한 번씩 교대를 한대요. 그리고 이걸 미리 발표를 하고 있으니 이게 안 웃기냐고요. 이미 4시간 교대를 발표하는 순간 실제로 하다 보면 5시간 하고 6시간 할 수도 있는데 네. 그 발표를 한 순간 진정성은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이 당에 참모들이라는 자들이 뭐하는 놈들인지 진짜 궁금합니다. 삭발은 탈모 논란으로 말아먹죠. 단식은 갑질 논란으로 말아먹죠. 필리버스터는 4시간마다 교대한다면서 진정성도 다 말아먹죠. 아니 망하려고 작정한 정당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사면발 똥볼을 이런 식으로 차냐고요. 그것도 삭발, 단식, 필리버스터 이 좋은 소재를 세 번 다 말아먹기가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자유한국당이 해냅니다. 아 진짜 겁나게 존경합니다. 정말로요. 저는 그 청취자분들께서 가끔 아 거의 방송 들어보니까 경제학이 참 재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눈물 나게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죠. 예. 그런데 그분들 중에 가끔 어떤 분들이 경제학을 공부해보고 싶다. 뭐부터 공부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는 단호하게 공부하지 마세요라고 말립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휴식이 중요합니다. 뭐 자꾸 공부해야 되고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경제학이라는 게 어려운 단어와 숫자로 점철돼 있지만 사실은 그 학문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논리를 정리한 거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도 대부분 아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공식 용어로 설명하지 못할 뿐이지 정상적인 삶을 산 사람들은 대충 머릿속에 그 이론이 의미하는 바를 사실 이미 다 알고들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진정성 마케팅 이론도 이거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는 분들도 자유당 애들이 4시간마다 교대로 필리버스터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 웃기거나 위화감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길모어나 조지 푸파인을 몰라도 이상하다는 걸 다 아는 거라고요. 상식적인 인간이면 다 그런 겁니다. 근데 자유당 애들은 이 상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난생 처음으로 야, 내 누구를 좀 가르쳐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제가 진짜 자유당 애들 모아놓고 한 학기 정도 네. 책상머리에서 수업을 해보고 싶더라니까요. 아, 근데 얘네들 하는 짓을 보면 6개월로는 사람 만들기가 불가능해요. 네. 한 2년 정도 매일 4시간씩 제가 이 머리를 볼펜을 두들겨 가면서 공부를 시키면 예. 얼추 평균적인 사람을 만들 수 있을 이것도 그런데 자신이 없어요. 2년도. 아무튼 얘들은 진짜 제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가르쳐보고 싶다는 욕망을 자극하는 신선한 집단이었습니다. 하여튼 머리가 나쁜 애들이 한 정당에 모이니까 이런 웃긴 일까지 벌어집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머리가 나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하면서 네.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한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